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퇴경아 양목자의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K-POP 게임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게스트 분들은 바로 만능 컨셉돌이죠. 엘라스트 선생님 모셨습니다. 둘, 셋, 리턴 엘라스트. 안녕하세요, 엘라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스트의 가장 막내 19살 귀여운 예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엘라스트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라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엘라스트에서 훈훈함을 맡고 있는 최승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스트에서 맨 래퍼와 그다음에 귀여움과 사랑둥이를 맡고 있는 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실루엣만 보고 안무 맞추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할 겁니다. 1등 하신 분께는 자기 PR 시간 20초 깔끔하게 드리도록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Go! 스트레이키즈 선배님의 신메뉴. 맞다. 이건 딱 0.5초 왔는데도 알았어요. 저는 여자애들 선배님의 진짜? 너 좀 한다. 잘한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마이크 드롭. 맞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잠시만. 아닌가? 아, 일곱 명 맞죠? 아닌데. 뒤에 발이 있어. 뒤에 발이 있어. 근데 내 쪽비. 이거 괜찮대. 이거 되게 빠른데. 2점. 이렇게 빠른데. 아이즈원 선배님의 환상 동화. 아깝다. 아니 이렇게 빨리 들 수가. 라노! 이게 뭐지? 저 3-2-1 땡! 잠시! 승엽! 샤이니 선배님의 샤이니 선생님들인 건 알고 있거든요. 라노! 샤이니 선배님의 셜록! 맞는 거 같아. 아니야, 그거 있었는데. 그럼 다시. 그 있었는데. 이렇게 잡혀내는 다다다. 라노. 샤이니 선배님의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맞아. 잘한다. 온준. 예. 아 잠깐만. 예준 쉬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오케이. 예준 이치 선배님의 잠깐만요, 이 노래가 야 생각 안 나면 이치 선배님의 아이씨. 이치 선배님의 아이씨. 잠시만 이건 아니. 타임. 아 이건 아니지. 아니. 예준 치고 3초 안에 다. 오케이. 그거 딱 이치 선배님. 뭔 말인지. 예스. 손 들고 3초 안에 이치 선배님. 오케이. 무조건. 아무도 대답 못하죠. 이거 아는데. 저는 BTS 온. 맞나? 아니야. 오케이. 한번 던져봤어. 라노. BTS 선배님의 DNA. 몬스타엑스 선배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다른 그룹 얘기하려고 할 때 진짜 예준! 트와이스 선배님의 트와이스 선배님 같은 라노 트와이스 선배님의 What is your love? 아 맞아! 아니 트와이스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제목을 몰라. 제가 이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제목을 몰라. 예준이께 너무 감사하네. 가잖아. 그건 뭐지? 승엽! 세븐틴 선배님의 근데 인원수만 봐서는 세븐틴 맞는 것 같아. 나노! 아 어렵다. 세븐틴 선배님의 left and right. 어딘데? 어느 파트? 맞네. 순진네. 엘라스틱 해라. 우리 엄마 아니야? 정답! 엘라스틱 기사의 맹세. 그럴 수 있어. 이거 뭐지? 모르겠다 솔직히. 아이오아이 또 보면서 아이오아이 선배님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맞는데요? 이대로 선배님 맞네. 이대로 선배님 맞아요. 그걸 몰랐네요. 그럴 수 있어.
어? 네네네. 7분. 7분. 아. 되게 어렵다. 아, 이런 동작은 잘 없는데. 손 모양을 보니까 약간 이런? 네, 이런? 어! 라노! 갓세븐 선배님의 니가 하면. 오, 그럴싸한데? 어, 뭐야, 뭐야? 어, 맞아. 맞는 거 같아. 맞아. 이런 동작이 있어요. 맞네. 엄청 잘하네. 와! 잘해? 오! 좀 하신다. 좀 하신다. 잘해? 이거면 예준 블랙핑크 선배님의 블랙핑크 선배님의 둠바야? 하나씩 얘기하세요. 빨리 하나씩 말해요. 그럼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의 마지막처럼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처럼.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의 뚜루뚜루. 블랙핑크 선배님의 휘파람. 오케이. 여기. 아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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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와! 예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의 세븐틴 부석순 선배님의 거친 아, 근데 세 명인 그룹이 사실. 저... 그럴 수 있어. 노래는 알고 있었는데. 아, 그치, 그치. 이거. 어, 엘라스트다, 엘라스트. 아, 저는 NCT 레귤러. 어? NCT. 어? 맞다. 맞아요. 맞아요. 아. 127이요. 어, 역시 월드와이드. 와.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저는 투게더님이 초기... 엄청 되게 당당해. 합리적인 추론. 이렇게 동작까지 보여주니까. 의심하라. 끊임없이 의심하라. 죽어버렸다. 아, 예준. 청아 선배님 스테이트 나이. 오케이. 아. 제가 이 안무 영상을 되게 뭔가 감명 있게 봤어요. 장르가 평소 하시던 장르는 다르셔가지고. 맞아. 아, 원준. 아, 위너 선배님의 아, 릴리 릴리. 아, 맞네. 아, 좀 늦었다. 야, 맞네. 아, 이건 마셔야 되는데. 아, 이건 아쉽다. 멘탈 타서. 자, 너. 오케이. 한국을 강타한 강점 인사람. 야, 원준. 원준. 어, 여자아이돌 선배님의 오마이갓. 오! 맞아. 와, 진짜 오마이갓. 저런 짜만이 생겨봤는데. 와. 아, 내가 보기 원춘 아니에요. 뭐야? 야, 우리 둘이 많이 생겨봤다고. 진짜 오마이갓이네요. 아, 비슷해. 비슷해. 둘이 많이 생겨봤다.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좌우가 달랐었어. 방금. 오, 좌우인데 지금까지. 방금 이거 했던 거 같기도 하고. 방금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좌우가 바뀌었었어. 승력 동방신기 선배님. 오. 네. 그 빅뱅 선배님 중에 이제 GD 선배님이랑 같이. 아. GD 엔타. 저는 그러면은 맞는 거 같은데? EXO
세훈 찬유. 아! 100만 뷰. 아니, 그거 진짜. 10억 뷰. 100만 뷰. 저는 그쪽으로 이제 배팅. 배팅. 아무도 이제 확신은 못한다. 좀 가나요? 가나요? 15억. 뽀뽀송이 오케이. 아니, 다른 뽀뽀송이. 그럴 수 있잖아. 어? 원준! 와, 저. EXID 선배님의? 아, 맞네. 아. 핫핑크. 핫핑크. 아하하하. 맞다. 오! 굉장하네, 저 친구. 잘하네. 굉장하네. 지금 선수야. 이렇게 빨리 올라온 거야. 어? 라노. 아이콘 선배님의 리듬타.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문제 못 봤어. 리듬을 되게 많이 그냥. 야, 너무 빨리 맞추는 거 아니야? 아니, 맞아. 나오자마자 바로 맞추는 거야. 진짜 잘하네. 어. 조심스럽죠? 라노. 오마이걸 선배님의 라이어 라이어. 오! 어? 라이어 라이어 라이어. 그럴 수 있네. 그 활동 당시에는 8분이셨거든요. 오! 와! 맞으면 레전드겠다. 여기 찐팬입니다. 아, 진짜로? 네, 찐팬입니다, 오마이걸. 오마이걸 선배님. 와! 야, 좋다. 야, 와, 오마이걸 선배님. 찐이다, 찐. 인정이다. 아, 이거 인정. 와, 이건 인정. 어? 어? 예준! NCT 선배님의 슈퍼유먼. 인정. 어, 맞다, 맞다. 오, 맞는 거 같아. 맞아. 아, 제가 이거 예전에 쳤었어요. 이 부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쳤었어요. 센터에 이제 그. 네네네. 제가 이 팀으로 오디션 봤었거든요. 아! 오디션? 네. 회사 들어오기 전에. 원준! 예준! 블랙핑크 선배님의 I will like that. 아, 잠시만. 아, 저 오디션 이러라 말하고 있었는데. 아, 말하는 게 없기? 아, 오디션 이러라 말하고 있었는데. 아, 잠만. 아깝다. 아깝다. 야,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와줘. 난 집중했다. 이거는. 따라따라따라따라따 바라빔 바라뽐뽐뽐 빵점이에요? 아니, 왜냐면 내가 말했지 누군가는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 저희 생각해도 문제도 한 문제도 안 맞춰주시네. 네, 하나 맞출 수 있었어. 네, 맞아요 맞아요. 있었는데. 아니, 맞출 줄 알았는데 이거 너는 진짜 정답인 줄 알았어. 나 맞은 거 안 줘. 아니 왜냐면 오션이 진짜 너무 똑같아서 비슷했긴 했어.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맞는 컨셉도 우리 엘라스트 분들과 함께 개팟 게임을 진행해봤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각자 짧게 소감을 들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 약속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1등을 하신 분께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희 리더 형이니까 저희 팀 소개도 해주시겠죠? 아, 그럼요. 저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20초 가치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오늘 8문제나 맞춘 엘라스 라노라고 합니다. 먼저 태경님께 정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태경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엘라스트 앞으로도 많은 예능이면 예능